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대천항 종합수산물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겨울 되다 보니까 여기 관광지의 수산물 쪽 한번 물가나 분위기도 알아보고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대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는지는 안 나오는데, 예, 광어. 자, 국내산을 수급을 하시네요. 물어, 광어. 참돔, 참돔은 일본산이 있고, 예, 농어, 중국산이고요. 예, 국내산, 농성어가 일본산. 아, 일본산이 감동산이에요? 예, 중국산도 있고. 와, 러시아산 킹크랩이 3개입니다. 가장 올라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게장, 무침으로. 국내산, 풍다리, 소고기. 아, 예? 새우, 예, 그러니까요. 끝났어요. 예. 이거 뭐죠? 뭔가? 방어. 방어? 예. 이게 방어예요? 예. 아, 오늘은 처음 봤어요. 아, 저 위에서 또 뜯어줘야지. 예. 예. 공주 수산? 예. 공주 뿐이세요? 여기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 아니시고? 예. 직원분이세요? 예. 오늘 좀 주말이라 좀 어떻게 해요? 아, 사람들 많이 와요. 아, 아까도 제가 좀 예, 많이 와요.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팔았어요. 팔았어요? 맞춰보면? 예.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아, 조금 팔았어요. 예, 많이 가실래요? 여기 공주수당입니다. 실제로. 예. 이런 거, 우럭 같은 거 좀 찍어줘요, 우럭. 가격 좀 알려주세요. 나. 우럭에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네. 예. 예. 그 손님들이 지금 주로 뭘 많이 찾으세요? 광어, 우럭, 예, 예. 많이 샀죠. 지금 광어 철이죠. 지금 광어가 지금 나왔으니까. 광어는 얼마씩입니까? 광어가 1kg에 3만원. 1kg에 3만원. 이것도 3만원이고? 네. 3만원. 네. 광어가 철이랍니다. 많이 등등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렇게하고 3.3kg 500개를 빼갖고 나온 겁니다. 여기다가 꽃게죠. 그러니까 3만원에 하신 것 같아요. 6kg 500개. 6kg 500개? 예.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35,000원씩 하고. 22만 7천원 22만 5천원 여기가 도하기 10만원 32만
이제 방아쇠.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인데요. 네. 아니, 저희 모임 왔는데 저는 블로그 해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아, 그래요? 네. 이거 계산하는 거 잘 아시나 봐요? 맞지 하는 지금 이거 생선 계산하는 방법 잘 아시나요? 삼촌 뒤로 좀 가실래요? 아, 계산하는 방법은 그냥 저도 이번에 알아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알아봤다. 예, 알아봤다. 키로당 35,000원 해갖고 6.5kg 계산하는 거. 그럼 그런 거 얼마 나와요? 4만 5달치. 7kg에 35,000원에 얼마 나와? 내가 주세요. 네. 뭐 식사 하시라고 하시네요, 가족이요? 아, 그 모임이 있는데. 아, 그래서. 여기 부산에 축하해 준 데가 왔는데 집에 갈 시간 1주에 35,000원 하더라고. 몇 명이 드시길래 드시는 거예요? 19명 그럼 N분의 1로 나눠야 되겠네? 그쵸. 35,000원 아, 받아놨어요? 네, 그 비용으로 나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쓰세요 지금? 한 10만원씩 받았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서비스도 좋아하긴 하는데 10분까지? 네. 어떡할까? 그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아, 여기도 수산동이니까, 예, 이쪽에서 제가 왔고요. 지금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손님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주문도 많이 하시네요. 해부가 나오는 흰다리 해부라고.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입니다. 여기 좀 소개 좀 하려고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용신이에요? 용신? 네, 용신. 와, 겁나 긴장하네요. 네. 어떻게 젊은 분이 사장님이세요? 어, 어머니가 사장님이시고 따님이세요? 아, 명의사가? 네, 맞아요.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까 그 방어 같은 거는 키로당 여기 얼마가 싶다고 그러세요? 35,000원이던데? 네. 키로당 무게를 따지시는 거잖아요. 네. 아, 5,000원 차이나? 또 같은 게 틀린가 봐요? 아니요, 같은 거는 저희는 무거워요. 네. 근데 아까 저분은 되게 죄송한데 그 아까가 35,000원 치셨잖아요. 가분이 빼고서 나중에 나온 거 같아요. 500원. 그래서 가격 좀 크게 좀 해드리고 그럼 여기는 3만원씩 들어가면 하시고 요거 좀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 가격이 키로당 애드인데요. 예. 애드는 지금 얼마나? 러시아산. 네. 아, 안녕하세요. 그 물가나 여기 홍보 좀 해드리면서 좀 알려드리라고. 네네. 용신 용신호? 예, 용신. 직접 잡아오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경매에서 들어와요. 예. 잡아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예. 조금 가격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예예예. 예. 요즘에는 이거는 아까 러시아산. 예. 이게 레드예요. 네. 근데 지금은 8만원인데요. 네. 이거 다음 주부터는 오른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8만원이에요. 지금 손님들이 겨울철이니까 뭘 많이 찾으세요? 요즘에는 방어가 특이해요. 송어도 철이고요. 네, 그럼 가격 좀 알려주세요. 방어 3만원, 키로당. 25,000원, 3만원 해요. 아, 가격이? 예. 그리고 송어는 3만원이에요. 그 주말하고 휴일하고 틀립니까? 주말하고요. 주말이 조금 많아요. 아, 한가 높다는 얘기죠?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주로 여기서는 아까 또 번역 많이 나갑니까? 방어 오락은 기본이고요. 네. 요즘엔 지금 이 레드가 지금 싸요. 이번 주 내내 싸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잡고. 오늘 그렇군요. 오늘 손님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예, 오시라고 안녕하세요. 한번 손님한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여기 용신호수산이에요. 많이 들어오세요. 예. 아까 따님이 명예사장님이시고. 예, 예. 여기 종업원이신데? 예, 예.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어떻게 케미가 잘 맞으시나 봐요? 예, 예. 아, 예, 용신호 수산. 네. 예, 예, 많이 오시고. 수산이에요. 네. 네. 많이 놀러 오시고요. 많이 놀러 오세요. 예.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네. 많이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일에 오시는 게 좀 유리하죠? 아무래도 유리해요. 네. 서비스는 더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12월 15일까지 행사 기간이에요. 온누리 상품권.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1시, 평일은 1시부터 5시까지고요. 네. 네, 5만 원 이상 2만 원 드려요. 혹시 한 가지 더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15일. 아니, 15일인데. 네. 크리스마스 되면 또 많이 오시죠? 많이 오시죠. 젊은 친구분들이. 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가격이 아무래도 저 서비스 좀 많이 넣어드려요. 예, 예, 선생 노을 소개로 하면 좀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예, 미소가 아름다운 예 직원이십니다. 선생님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쪽입니다. 네. 예, 예, 네. 예,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엄마예요. 예,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여기 네. 오늘 좀 추운데, 네. 예, 주말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네. 그 여행 겸 여행 네, 친목 루머하러 이렇게 아. 왔죠. 회도 먹고. 그럼 회사 친구분들하고 단체로 오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주로 오늘 뭘 드시게요? 오늘 고기도 먹고 그냥 회도 먹고 네. 술 많이 먹어야죠. 많이 먹어야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네. 또 회사 직장 다니시면 힘드시니까.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면 처음이세요? 여기 대천은 이제 대학교도 그렇고 이게 많이 와봤는데 여기는 네. 처음 와봤어요. 수산시장. 아, 혹시 좀 수산물 가격 같은 거 아세요? 이렇게 알아보고 오진 않는데 그냥 네. 이렇게 다 같이 둘러보고 가격 비슷하면은 그냥 보통 웬만하면은 네. 인터넷 검색해서 평점 좋은 대로 좀 찾아가는 아, 편이에요. 평점 좋으세요? 네. 주로 어디 네이버에서 평점 보시나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나요? 저는 카카오맵 보는데 아 카카오맵 카카오맵이 좀 점수가 작아지고 거기서 높으면 진짜 좀 맛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저기 고객님께서는 카카오맵을 해갖고 검색하신 네. 다음에 네, 네. 평점이 좋은 데를 찾으셔서 오신다 이거죠? 네. 네. 그러셨구나. 네, 회비는 뭐 도둑하게 거두셨나요? 아까 술 많이 드신다 그랬죠. 한 명이 그냥 다 걷어가지고 나중에 네. 한 번에 계산을 N분의 1로 나눠 네 N분의 1로 그러면 좀 저렴하겠죠? 아, 그쵸.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에 한번 만났는데, 19명이 오셨는데, 네. 10만원씩 걷었다고 그러죠. 10만원씩이요? 네. 우리는, 저희는 그것보단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저렴한 여행 편지가 네. 되겠네요.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시고, 네. 너무 약주는 과음이니까 네. 적당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상인분들도 친절하시고. 쭈꾸미. 어떻게 여행 때 모이시나요? 아니죠? 네. 집이 가까워요. 아, 여기 동네 분이세요? 아니, 동네는 아니고. 네. 여기 주로 많이 타시세요? 네. 뭐, 올 때마다. 좀 죄송한데, 여기 가격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현재대로? 네. 잘은 모르죠. 근데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좀 가격 좀 한번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여기. 아, 가격은 저기 더 작은 거 봐야죠. 네. 예, 물어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수산동은 아주 큰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있을 거 있고 다 있습니다. 갖고 가세요. 내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너무 쉽지 않아. 조금만 가려. 깜깜이 쳐갈 거야? 네? 깜깜이? 깜깜이? 네. 뭐에다 써? 깜깜이 해 먹을 거야. 깜깜이? 어. 어디? 가져가실 거야? 잡고 가. 아니, 아니. 여기 먹을 거야. 저거 좀 못해. 여기 칼 넣어, 저기 앉아서. 얘는 뭐냐? 호백인가 보다. 여기 계세요? 아, 아니에요? 아, 주인이 따로 있구나.
뭐 좀 사야 지 구경하러 바닷가 왔다가 아 그래요? 구경하러 왔는데 뭐 식당 가서 버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간은요? 오늘 잘해? 한번 제발에 원하고 하나 6만 원이면 방어 3만 원 더 주고 이거 먹는 게 훨씬 낫다니까? 싶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6만 원 얼마예요? 15만 원. 15만 원. 다 잘해줘야지. 어차피 하나만 할 거 두 개는 안하게 4만 원 주고. 그럼 됐어요? 4만 원 뺐어. 다 해서 주는 데까지. 예, 예, 예. 서비스 뭐 주실 건데? 명작을 더 드릴게요. 주시고 하실 거예요? 갖고 갈까요? 이거 부인 걸로 갖고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예요. 아 진짜. 예, 여기 좀 물가 좀 알아보느냐고 왔어요. 뭐 사시게요? 방어랑 낙지. 네. 가족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친구분이요? 친구분이랑 친구예요. 세. 네. 가격 좀 어때요? 모르겠어요. 맞는 거예요? 되죠. 저도 가격 좀 알아보러 왔어요. 키로당 얼마씩 받나? 3만 원 얼마예요? 3만 원. 양념은 따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얼마예요? 양념 9,000원이요? 여기 식당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 양념은 저희가 따로 그래서 갔다 그래요. 그 양념 빼요. 저건 뭐야? 저 뭐예요? 뭔지 알고 갈비뼈로 다 넣으신 거 오늘 주말이라 친구분들하고 놀러 오신 거예요? 네. 여기는 처음이세요? 아니면 육방 오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오셨지? 대전 아, 그, 갈라요 같이 아 충청도 분이구나 네 고향 예.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 N분의 1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 아. 네. 이건 씨가 되시고 네. 네. 저 여기서 여기 누가 출처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저 어떤가에 소비자분에게 알려드릴까요? 네 이건 씨가 되십시오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중앙국로고요. 외곽에 있는 쪽도 한번 가볼게요. 양쪽 외곽으로 해야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로 한번 좀 구경 왔죠. 네. 구경하세요. 예. 어떤 거를 기부시고 있어요?
아, 제가 또 얻어먹을 수 있는 체질이 있구나. 그러면 반 자르세요, 반. 다 그만 막 있었구나. 네. 그러네. 머리 써야죠. 그럼 이렇게 찍어서 하나 먹으면 될까요? 네, 드세요. 좀 여기 황제수산인가요? 네. 안 떨어져요. 이게 굳었어요. 이거는 감자? 감자? 몰라요. 누가 줬는데 이제 줬는데. 고구마 저기 그렇죠? 네. 아까 따뜻할 때 주셨는데 네. 다 식었어. 햇볕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육. 여기 처음 왔는데 저는 유튜브예요. 어, 좀 봤어요. 물가나 좀 한번 여기 홍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물가는 저 언니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실 텐데. 또 이쪽으로 미는데? 틀려 그때 틀려. 틀려요. 그렇죠. 네. 커피도 한잔 드시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저씨 사장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고요? 그냥 그 머슴이라고 봐야죠. 아닌데? 머슴이 머슴에 돈도 안 주고 일만 시키니까 머슴이죠. 네. 그럴 리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시죠? 예, 25 황제수산. 예. 예. 오늘 주말인데 좀 어떠세요? 아, 그래도 날씨가 춥어가지고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나 싶네요. 예. 예. 또 이 가운데 끼 나이는 좀 따뜻한데 여기는 좀 여기는 뭐 바닷가 쪽이 딱 대신 예.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죠? 예. 네. 우리 사장님이 좀 그 물가 좀 알려주세요. 여기 수산. 그때그때 뛰다고 그때 이제 이런 거 갑오징어 같은 거는 예, 그때그때 실지고요. 예. 들어올 때마다 경매가가 틀려지니까 예예 예, 오늘 시세는 네네 제가 이거 촬영하고 먹게 예, 오늘 시세는 킬로당 예. 45,000원 킬로당 45,000원 예, 나가고 있고 방어 제철이고 제철이고 아,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용으로 202라고 하는데 한 3kg 정도 나가는 것도 3kg 예, 예 3kg에 4kg 그럼 이거 킬로당 얼마씩 받나요? 킬로당 이런 거 25,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예. 아, 저쪽보다 들어간데? 예. 3만원 그래? 그러당 2만5천원 그때그때 이제 들어오는 데다 아, 다 풀리니까 아 그래서 예, 우리가 좀 비쌀 때도 이거 쌀 때도 있고 뭐 그때그때 조금 네, 차이가 나요. 예 여기가 조금 저렴합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거는 키크랩이요? 키크랩은 이제 러시아산이고 다 네. 이거는 나오는 것 중에 최상품들 상품 네 레드락에서 이제 이건 8만원 키로당 8만 네 4개는 7만원 네. 러시아산이에요 이거는 네 단지 이제 랍스터만 네 이게 캐나다산 있고 미국산 있는데 네. 캐나다산이 살이 훨씬 좋아요. 다들 아, 여기는 아마 제가 지금 다 캐나다산 들을 거예요. 저게 지금 최고 큰 사이즈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제 사이고 이제 남은 건데, 네. 뭐 큰 거는 뭐 5kg 넘는 것도 있고 많죠. 아, 네. 저거는 한 2kg 조금 넘는 거. 2kg 넘는 거. 근데 제일 많이 나가 2kg 좀 넘는 거. 저거는 키로당 얼마씩? 키로당 저건 75,000원. 75,000원. 네. 그러면 한 3kg 된다는 얘기죠? 네. 3kg까지 안 나갈 거예요. 저게 아마 2.5kg 정도. 2.5kg. 네. 그러면 아까 7만원대 두 개 되네요. 네. 또 우리 사장님이 또 잘 나가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도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제철은 이제 밥은. 근데 밥은 끝나고 강화하고 흥은 같아요. 제철이에요. 네, 방어하고 우럭은 늘 뭐 살짝 있는 거니까. 네. 네.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방어는 이제 3만원부터 있어요. 3만원? 네, 막 이게 뭐 양식값들이 양식인데. 네. 양식값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만약에 2.5kg 이렇게 넘어가면은 4만원씩 받아야 돼요. 4만원. 네, 그리고 한 2kg 정도 되는 거. 1.5에서 2kg 정도 해서 하면 네. 35,000원. 네, 1.5kg 2만짜리는 그냥 3만원. 키로당. 예. 네. 요거 보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가격이 틀리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예, 저 고정값이 아니니까 변동값입니다. 예,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낙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말이 많은데, 네. 이것도 이제 지금은 중국산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예. 국산이 나오면은 국산은 조금 더 이제 비쌀 수도 있는데, 한겨울에는 잘 안 나와. 한여름에도 그렇죠. 제가 알기로 좀, 제가 비교를 하면 비싼 거는 좀 진하고. 진하다기보다는 색상이 조금 이제. 변하죠? 예, 중국산은 좀 붉은색 기가 좀 많이 있고요. 네네. 중국산은 좀 이제 검은 투이 이제 붉은 것보다 조금 검은 단색 쪽으로 이제 다 가깝게. 예, 맞습니다. 예. 선생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초록화 같은 것도 보면은 검은산이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이 이제 주로 광어나 이런 거 농어도 하시고 그러니까. 예. 하시면 뭐 이렇게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세요? 멍게랑. 네. 기본으로 이제 멍게는 저희가 조금씩 드리고요. 드리고. 뭐 계절마다 좀 틀리긴 한데, 지금 해삼이나 이런 건 안 나와서 못 드리고. 네. 단지 이제 매운탕 가져가시면 조개 종류 좀 넣어드리고. 조개 종류. 네, 이런 거. 네. 우리 이렇게도 먹을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드실 수 있죠. 네. 이거 하면은 이제 제가 2층에 가면 해드리고 드시는 분들. 우리는 잘 있어요. 하고 저기만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그냥 닦아리고 이제 요리기만 이제 2층에 받는다고. 맛있어요. 네. 좋아요. 조개 좀 조금 드셔보세요. 조개 매워서 담가주세요. 네.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네. 이거 서비스로 드릴게요.
내가 드렸어.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네. 여기 좀 알고 오셨나요, 이 집을? 늘 사는 데예요. 아,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이쪽은 또 바닷가 쪽이라 찬바람까지 불어가고. 겨울 어떻게 보내세요? 그럼 이러고 살지, 여러분들요. 아, 추울 때도 이렇게 하시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네. 추우면 추운 때도, 더우면 더운 때도 이러고 살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다리 잘린 거는 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죽어서. 죽어서? 네, 죽어서 이제 찌개용으로 띄야죠. 아, 네. 누가 드시는 거예요? 완전 찌개에 매운탕 거리에 넣어서 드려야죠. 아, 먹고 싶습니다. 예. 물맹이 맞죠?